국방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동측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에서는 출근길 문답 도스태핑이죠. 이것을 피하기 위한 대통령 전용 통로 그걸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포함한 국감 이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먼저 동측 진입로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던데 그동안 이게 막혀있던 것을 새로 열고 뭐 뚫고 뭐 이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초에 네. 국방부 청사로 이용하던 시절에 네. 군의 식당용 부식 차량이 식자재를 납품하려고 이용하던 통로를 개선해서 대통령 전용 통로로 예.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하. 그 예전에 이거를 쓰던 거를 그러면 막아놨다가 이번에 새로 지금 여는 거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그리 입주하면서 예. 잠정적으로 폐쇄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걸 공사를 다시 해서 그 통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성준 의원께서는 이 통로가 대통령의 새로운 출근길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다.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이런 표현은 조금 그런데 개구멍이 될 수도 있다. 뭐 이 말씀이신 건가요? 개구멍이라는 표현까지는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예. 건물 바로 앞까지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선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전용 이동 통로가 아니라면 구태여 그런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하. 대통령실도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대로 남측 출입구를 사용하겠다 이런 예.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새로운 동측 출입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또 뭐 경호상 대통령의 우회로가 필요하다. 으흠. 대통령의 동선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네. 바로 거기서 바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새로운 통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예전 국방부 때부터 있었던 거고 이게 뭐 보안상 또 경호상 밝힐 수는 없지만 도어스태핑에 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예, 뭐 도어스태핑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이야 뭐 다양한 일이겠습니다만 네. 그간에도 도어스태핑 과정에서 실언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민감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렇게 기자들이 있는 정문 현관을 피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통로를 하나 확보해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얘기도 좀 해보면 예산 자체가 4억 원이 들었더라고요. 네. 이 예산은 어디서 왔는지 또 공사 발주는 어디서 했는지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이 좀 됐습니까? 예, 그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국방부가 직접 발주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대건설과 수의 계약을 했는데 예. 공사 금액이 약 3억 8천만 원가량 들어가고 지난 7월 27일 날 계약을 해서 11월 23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근데 현재 보고받은 바로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뭐 공사가 다 끝날 것이다. 한 달 앞서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아직까지 대통령실 부지가 국방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실 예산이 아니고 국방부 예산으로 지금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 그 건물 자체는 예.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로 사용과 관리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땅은 여전히 국방부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 예산을 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사용하지도 않을 진입로 공사를 왜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부의 재정법상 적법한 것인지 아하. 하는 문제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이전 관련해서 예산들이 이제 숨은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혹시 관련 예산을 이렇게 상임위 차원에서
더 찾은 내용들이 있나요? 예, 참 쉽지 않습니다만 예. 어제 저희 당의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예. 집기만 10억 원어치를 새로 구매했다. 집기만 10억 원? 네. 네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뭐 휴지통까지 기존 청와대 물품을 재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예. 뭐 냉장고, 텔레비전, 뭐 각종 집기들 이런 것을 새로 전부 다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예산도 집행이 됐어요. 아하. 청와대 소방대가 따로 있는데 이것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대통령실 전용 소방대도 이전해야 하는데 예. 이건 서울시 소방재난안전본부의 예산이 약 11억 5천만 원 정도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하. 또 국방부가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있는데 네. 이 예산도 대통령실 주변 조경공사에 전용해서 투입된 것으로 약 한 30억 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용들이 슬금슬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 또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이렇게 예산에 표시 같은 건 안 돼 있는 거죠? 따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이 뭐 상임위별로 막 눈을 밝히고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물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한다고 하면 예. 그에 따른 부수 사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또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부처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마도. 하지만 예. 이것을 대통령실이라면 이런 모든 사안들을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 예산이 뭐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다,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해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이전 자체가 좀 체계적으로 했다면 예산도 체계적으로 될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각 분야에 흐트러져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예, 흩어져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취합해서 네. 정리해서 보고할 생각도 안 하고 아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민주당은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비용 자체가 한 1조 700억 정도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너무 비용을 부풀리고 있다. 광우병 때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비판을 하려면 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나 소요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네. 내역을 정확하게 밝혀놓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아하. 그런데 초기에 편성했던 예비비 467억 플러스 알파라는 말 외에는 더 내놓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대통령실 청와대가 용산의 국방부 건물을 사용하면서 네. 연쇄적인 부대 이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방부는 합참이 쓰던 건물로 옮겨야 했고 합참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이제는 새롭게 합참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외에도 국방부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나 합참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들도 연쇄적으로 이동이 불가피한데 대통령실 이전이 없었더라면 전혀 그런 이동이 연쇄적인 이동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없었을 것 아닙니까? 네. 이걸 전체를 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으로 보고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소요되는지를 정부가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놓지 않고 그냥 막 정치 공세처럼 뭐 국민을 호도한다느니 부풀린다느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어제 기재부도 대통령실 이전 직접 비용을 517억 원으로 발표했는데 보니까 뭐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하고 관저 이전 비용 21억 요게 직접 이전 비용이고 나머지 부대 비용은 직접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뭐 합참 이전이나 이런 사업들은 이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발생한 거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인데 그 부분은 소명이 되는 겁니까? 그 설명이 안 되죠. 아하.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라면 왜 네. 합참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합니까?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라면
그 합참이나 국방부의 이동에 따른 네. 이전에 따른 투수 비용이 왜 발생합니까? 설명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 국회 이제 심의하면서 예산 이 부분은 뭐 더 정밀하게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감 대책회의 어제 민주당에서 열렸는데 민주당이 대감 게이트, 대통령실 그리고 감사원 게이트 말하는 겁니다. 그 고발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셨습니까? 네, 이것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네. 서로 내통했다는 그런 의혹이기 때문에 네. 감사원의 책임자인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총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이런 분들이 고발 대상입니다. 자, 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나와서 수석과의 그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러면서도 정상적인 소통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네. 유병호 사무총장의 답변이 계속 바뀌고 오락가락했어요. 그래서 위증 논란까지 벌어졌는데 네. 처음에는 뭐 문자 메시지 외에 연락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적 없다 하고 했다가 기억을 못하겠다 그러다가 몇 번 되지도 않는다 네. 또 그러다가 답변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답변 거부냐 했더니 뭐 미주알 고주알 답변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고 피해갔어요. 정상적인 소통 과정이었다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네. 소상하게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정상적인 소통 과정이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납득하기 어렵다. 아니 예. 보도자료 낸다고 하는 사실을 문자로 보고하면서 뭐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예. 취지다라는 식으로까지 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보도자료 내는 문제를 왜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에게 보고해야 했는지 또 그 문자에 의하면 또 보도자료 나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보고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를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자, 서해공무원 그 피격 사건 감사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사무총장 본인이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무총장의 결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위원회가 전반적인 감사원의 감사 계획을 의결하는데 네. 모든 감사 사안을 전부 사전에 의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시 감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포괄적으로 감사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무총장이 감사할 필요성이 발생하면 그 감사원장에게 보고하고 네. 감사원장의 결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은 무슨 문제를 사무총장이 제보를 받았고 그 본인의 결심으로 감사를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 점도 감사원법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국감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